자, 대신 배워 쉽게 알려드리는 IT 탐구 영역 블러텀 미디어 랩 이성규입니다.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. 아, 앞으로는 포맷을 조금 더 짧게 가져가려고 합니다.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늘려나가겠다, 그런 취지입니다. 이번 주 주제는 가상현실을 들고 왔습니다. 우리가 보통 VR이라고 쓰죠. Virtual Rea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. 최근 들어서 삼성 기어 VR, 뭐 Oculus Rift VR, 뭐 구글 카드보드, 뭐 소니, 뭐 기타 등등으로 해서 가상현실 기기들이 헤드셋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는 게 이게 바로 구글의 카드보드라는 가상현실 헤드셋입니다. 아주 간편하게 만드는. 자, 근데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? 이 왜 갑자기 가상현실이 뜨고 있는지. 사실 가상현실은 1938년에 이 단어라는 게 처음 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195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이 됐고, 1960년대, 그리고 1990년대, 그리고 2000년대 디바이스가 나오게 됐고 실패를 겪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왜 지금 가상현실이 다시 뜨고 있을까? 이게 궁금하지 않나?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. 자,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상현실이 뭘까? 이 부분부터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제가 정의한 거는 아니고요. 말 그대로 현실을 가상으로 옮긴 거겠죠. 네, 대신 근데 이 가상은 컴퓨터가 만들어낸 현실이다.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게 그건 것 같죠. 네, 자,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. 첫 번째는 제런 레니어라는 사람이고요. 두 번째는 세컨드 라이프라는 서비스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오큘러스 리프트입니다. 오큘러스 리프트. 자, 이 세 개를 보면서 이 흥망성쇠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먼저 제런 레니어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런 레니어가 누구냐? 자, 먼저 가장 먼저 이 가상현실이란 단어를 쓴 사람은 1938년에 뭐 소설에서 나오는 한 극작가, 프랑스 극작가가 쓴 것이라고 합니다. 앙토넹 아르토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전 이름이 좀 어려웠습니다.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근데 정작 이 가상현실을 가장 대중들한테 제대로 알린 사람이 누구냐? 바로 그 사람이 제런 레니어라는 컴퓨터 과학자입니다. 이 사람은 1960년생인데요. 1985년에 VPL이라는 연구소를 만듭니다. 그래서 무엇을 제작하느냐? 이 VR 장갑과 그리고 VR 고글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. 그리고 1990년대 팔기 시작을 했죠. 그래서 가상현실이 당시에 큰 인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. 근데 그 뒤로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 현재 MS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인터뷰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인기를 끌었었습니다. 그러다가 또 2000년대에 들어오게 됩니다.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세컨드 라이프입니다. 혹시 세컨드 라이프를 기억하시는 분 많으신가요? 근데 워낙 12여 년이 지난 터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줄로 압니다. 자, 세컨드 라이프가 뭐냐? 린덴랩이라는 곳에서 2003년에 내놓은 가상현실 서비스입니다. 게임이라고도 하죠. 이게 얼마나 한 대 잘 나갔느냐? 한 달에 90만 명이 들어왔었고, 이곳에서 유통되는, 연간 유통되는 화폐, 규모만 해도 5억 달러. 지금으로 따지면 5천억에서 6천억 되는 규모입니다. 상당히 잘 나갔었죠. 근데 지금은, 네, 지금도 사이트는 살아있습니다. 대신 가장 큰 가상현실 실패 사례로 거론될 때 빠지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세컨드 라이프입니다. 지금 오큘러스 리프트 버전도 나와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, 오큘러스 리프트입니다. 왜 오큘러스 리프트를 잡았냐? 가상현실이 현재 왜 뜨고 있느냐? 자, 그거를 우리가 힌트를 잡기 위해서는 오큘러스 리프트를 확인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큘러스 리프트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? 네, 200달러에서 400달러, 우리 돈으로 한 20만원에서 한 4,50만원 정도 규모입니다. 자, 10년 전에 이와 비슷한 혹은 이 가상현실 스크린을 지닌 헤드셋을 만든다라고 하면 가격이 얼마나 됐다? 8,000달러가 됐습니다. 우리 돈으로 따지면 거의 1,000만원에 달하는 수준의
가격입니다. 그만큼 비쌌습니다. 그런데 이게 오큘러스 리프트가 한 게 뭐냐? 바로 대중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가상현실을 즐길 수 있는 이 디바이스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예전 같으면 이 스크린을 만드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었다면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대체해버린 것이죠. 그렇게 해서 지금 가상현실이 다시 뜨고 있다라는 겁니다. 이것이 테크크런치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그리고 언론들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. 자, 간단하게 가상현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좀 유익하셨나 모르겠습니다. 지금 왜 가상현실이 뜨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짧긴 하지만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